안녕하세요. 저는 폴이고 현재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서 재학 중입니다. 이번에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바로 AI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즈니스 플래닝이라는 BP팀에 속해 있고요. 이 BP팀이 하는 일은 영업을 하거나 진짜 고객들을 만나서 고객들과 관계를 쌓아가거나 또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턴으로 아직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실무를 하기보다는 실무에 관련된 교육들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영 용어들, 마케팅이나 세일즈, 그리고 KPI 뭐 이런 경영 쪽에서 많이 쓰는 실무 용어들을 배우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직접 회사를 소개하는 PT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 인턴 처음 들어왔을 때는 OJT라고 해서 먼저 인턴 전부를 모아가지고 강의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팀으로 분할해가지고 팀마다 특화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한 달 동안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먼저 팀에 필요한 코딩 능력 같은 걸 배우고, 그 한 달 뒤에는 이제 비즈니스 플래닝이라는 팀으로 넘어와 지금 경영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팀 내 분위기는 저희 팀 대부분이 20대예요. 20대 중반도 있고 20대 후반도 있고 또 좀 20대인 척 하고 싶은 30대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거의 팀 내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가끔 이게 너무 활발해가지고 팀 내 분위기, 텐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이 회사에 오시면은 진짜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TI INFJ입니다. 저희 팀에 이든님하고 노아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둘 다 뭔가 좀 풍채가 커가지고 곰을 닮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자마자 이거 그 애니메이션 위 베어 베어스에서 곰 세 마리 중에서 노아님은 거기에 나오는 하얀 곰, 그리고 이든님은 갈색 곰을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현재는 비즈니스 플래닝 팀에 속해 있는데 저번 달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일했었어요. 거기서 같은 인턴 동기인 카일님이 있는데, 그 카일님이 프로그래밍한 코드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개발팀 전부가 붙어가지고 진짜 오류가 뭔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알아보니까 작은 오류 하나 때문에 그 코드가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오류를 해결하고 나서는 좀 허무하기도 했는데 살짝 쾌락 기쁨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인턴 생활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생활 패턴인 것 같아요. 출근하려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일찍 자게 되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게 되는 진짜 건강한 수면 패턴을 가지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좀 마음가짐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나 사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내가 좀 게으르게 산 게 아닌가,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잠을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처음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 IT 스타트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들 생각하시는 그 IT 스타트업 있잖아요. 자유로운 분위기, 또 수평적인 분위기, 자율 출퇴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고, 또 수평적인 문화도 좀 팀장님들을 제외하면은 같은 팀들끼리는 수평적인 분위기가 맞는 것 같고, 자율 출퇴근제는 아마 아쉽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인데 지금 한창 성장 중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회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자율 출퇴근을 하기에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인턴이라서 이런 평가를 좀 내리는 게 살짝 우습긴 한데, 뭔가 이 회사를 보면서 아, 이 회사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회사에 오게 된다면은 이 회사랑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좀 외적으로 단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일도 많고 출퇴근도 힘들고 이 주변에 밥값도 비싸고, 자, 아까 커피를 마신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믹스커피인데 여기는 쓴커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좀 외적인 단점들만 보강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비즈니스 플래닝 팀에서 경영을 더 배우고 난다면 창업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진짜 피곤에 찌듯 다크서클이 막 여기 입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바로 AI 인턴에 오게 된다면 진짜 실무보다는 교육 위주로 되는 것 같아서 배울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생각하고, 다른 장점은 사람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친한 친구들도 사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BPT 인턴을 진행하면서 발표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하루에 발표를 두세 번씩 할 때도 있어가지고, 만약 BPT팀에 오게 된다 하면은 좀 말하는 법을 익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줍니다. 좀 저희한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말이지만 저희한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지원하시고 여기서 배우는 기회를 얻는다는 방향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